가수 이상우, 변제 합의 이번 주고서 취하. 가수 이상우가 사기 혐의를 벗었다. 사업가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일 측은 2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고소인과 이상우 씨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차용금 변제에 대한 공증서 작성을 마쳤다며 이번 주 내로 서류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25일 2억 원 상당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우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합의를 마친 이상우는 소속사를 통해 사기, 편취, 땅 명의를 속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단순 차용금이었다라고 해명한 뒤 자금이 묶여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어찌됐든 친한 형이라고 제때 챙기지 못한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런 일로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팬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1988년 MBC 강변가요제를 통해 이름을 날린 이상우는 슬픈 그림 같은 사랑 그녀를 만나는 꽃 100m 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1990년대 발라드 전성기를 이끌었다. 특히 발달 장애 큰 아들을 둔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하며 전국 장애인 부모회 홍보대사,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 발달 장애인 공공의견 사업 홍보대사 등을 지내기도 했다. 2년 전에는 그의 오랜 꿈이었던 뮤직빌리지 건설을 위해 강원도 평창에 터를 마련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